So you're the fire, you're the flare, you're the song inside my head. And I will taste every note, feel so good when you're in my head. 네, 안녕하세요. 승하로운입니다. 집인데 앞에 벚꽃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날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 소품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양 오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승룡이 분들께 좀 꿀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일 필요한 게 베딩이랑 꼭 필요한 수건, 가구들이 필요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이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귀인을 만났어요. M 매거진의 에디터님께 우연히 만나 뵀는데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꿀팁만을 모아가지고 메일링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침구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봄 데코라는 곳인데 여기는 주문 제작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요즘에 보통 저도 이제 이것저것 뭐 커튼도 알아보고 하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 그런 제품들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2-3주 정도 미리 여유를 가지시고 주문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는 패턴이 예뻐가지고 침구 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 때나 집에 약간 컬러 포인트를 줄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꽃도네. 꽃도네는 이제 화이트 베딩이 있는데 저도 베딩을 린넨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 갈 때마다 메르시에 약간 린넨 베딩만 파는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2층에. 그래서 거기서 거의 구매를 했어요. 워낙 가격대가 이제 비싸기도 하니까. 그리고 거기가 컬러가 되게 은은해가지고 많이 샀는데 이제 못 가니까 가장 관리가 쉽고 빨기 좋은 게 뭐일까 생각을 하다가 화이트 컬러인 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서 꽃도네를 추천해 주셨어요. 베이징 라인으로 60수의 제품들이 잘 나왔대요. 일상 직물이라는 데는 컬러가 너무 예쁘대요. 파스텔 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다고 이렇게 안내해 주셨고, 키티버니 포니, 여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베딩이나 커튼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리고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강아지 키우니까 진짜 공감을 하는 건데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침구 정리를 하잖아요. 물론 안 할 때도 있지만 저희는 매일 해야 되는 게 강아지들이랑 같이 자기 때문에 털이 진짜 많이 침대에 쌓이거든요. 특히 털갈이하는 시즌에는. 그래서 항상 이불을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털었을 때 금방 털리는 소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털이 잘 털리는 아이템들이 드로잉 애톰에 있대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월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타월하면 송월 타월이 1순위로 이제 떠오르고, 그리고 저 쓰는 거는 타월로지스트 민트 컬러를 쓰거든요. 그 컬러감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화이트가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송월 타월이나 이런 데가 동대문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요 이제 두 가지가 저의 가장 큰 거고, 마지막으로는 가구들을 사야 되는데 거의 이제 붙박이 가구들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 주는 가구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할 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빈티지 제품들을 너무 고가 아닌 제품들로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가구만 봐서는 그 공간을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게 제일 어려운데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의자를 놓고 이런 테이블을 놔요. 근데 그게 어떨지는 정말 이렇게 나와봐야지, 그 공간에 들어와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인테리어에 도움을 받을 때 매거진도 진짜 많이 보는 편이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전 매종 마리클레를 제일 많이 보긴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매거진도 보고
밀크라는 매거진도 보고. 제일 쉬운 거는 이제 핀터레스트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정보가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로 인테리어를 검색하시면 그 구성이 워낙 잘 돼 있고 컬러 바리에이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서 찾아보고 일목요연하게 우리 승윤이 분들께 정리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이케아입니다. 오늘 이케아에 온 이유는 숙박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침구나 이런 소품들이 필요해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쇼핑하려고 왔어요. 이거 되게 괜찮다. 되게 짱짱해. 그럼 저거 찍어. 19,900원. 주방을 하려면 이런 거 로망인데. 너무 예쁜데? 뭔가 과일도 이렇게 두면 예쁘고. 하지만 둘 데가 없어요. 네, 눈으로만 담을게요. 저거 주방 탐구해? 우와! 회전도 돼? 짱이다. 닭갈비 시켰어, 자기?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돌아봤고요. 물건은 하나도 못 샀어요. 원래 쇼핑의 시작은 둘러보기니까요. 저는 충동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좀 더 현명한 쇼핑을 하고자 김치볶음밥과 미트볼을 먹으러 왔고요. 김치는 추가했어요. 그럼 닭다리랑 아란치니도 많이 먹어야 하니까요. 그럼 먹고 다시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안 나와. 침대를 우선 샘플을 할 아이템을 샀고, 집을 꾸미면 타월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타월을 이제 지금 송월 타월을 한번 보려고 동대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막 몇 수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타월들이.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직접 만져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월 찾는데요. 네. 네, 하얀 색깔 이런 거? 네.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몇 장 필요하세요? 그거는 아직. 이런 게 손가시로 이런 거, 2,800원짜리. 색깔은 막 이렇게. I have seen you here before. Not a coincidence, I'm sure. You're looking at me now from the corner of your eye. Someday I will see more than just your beauty. Someday I will be starring in your movie.
tinted cup I will pour my love from a cloud above So bright I can see the lights Taking you up and above the blue sky 선물 받았어요 이제 이 정사각 테이블이 860인데 3층에 두려고 하는데 저 직사각형이랑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장점은 다리가 접혀요 그래가지고 좀 공간 활용도 용이해가지고 이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 톤이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톤이 화이트예요 Up, up, up in a painted cup I will paraglide across the sky Let flowers and tiny hearts 네, 오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크도 하면서 또 신문을 보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또 오늘도 못한 것들도 있고 한데 좀 미리미리 체크했던 것들을 오늘 좀 결정을 했고요. 오늘의 냥냥을 위한 쇼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여러분. 안녕. 네. 제가 이제 중요한 아이템들을 다 샀는데 마지막에 타월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송월 타월은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보러 갔는데 이 타월의 조직감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 알죠? 좀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 세탁을 하거나 이제 자주 빨아야 되는데 그런 조직감들이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될 것 같아서 판매하시는 데서 추천해 주신 게 영신 타월인데 굉장히 좀 짧은 조직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타월을 선택하게 됐고 우리 순둥이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한번 세탁을 해봤어요 세탁한 후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직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베스타월이랑 이렇게 같이 사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써보고 다음에 다시 조금 리뷰를 드릴게요 이제 친구는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뭔가 패턴을 할 것인가 화이트에 깨끗한 느낌으로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관리를 좀 편하게 해야 되고 좀 탄탄한 조직감들이 필요해가지고 꽃돈의 제품을 했어요 네 이건 다 제가 돈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꽃돈에 가보니까 40수랑 60수 중에 저는 좀 고민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소재들을 좀 탄탄한 조직감들을 좋아해가지고 이건 베개 커버거든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를 조금 더 이렇게 얼굴에 닿았을 때 저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60수로 선택을 했고 마지막까지 이제 40수랑 고민을 했던 게 40수는 이렇게 되게 얇은 실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키한 느낌이어서 얼굴이 닿았을 때 베딩이니까 좀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의 선택은 60수입니다 뭐 삶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화이트 제품들을 아무래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든 리빙 제품은 제가 우리 순둥이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이미 한번 보고 사용을 해본 다음에는 인터넷 구매를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필요한 목록을 좀 적어보시고 발품을 많이 팔아서 최대한 많이 소재나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이 컨텐츠를 찍을 때 정말 며칠이 걸렸죠 여러분? 하지만 만족감은 높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정말 약간 생필품 사는 것처럼 꼭 먼저 사야 되는 아이템들만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사실은 살 제품들이 정말 산더미거든요 뭔가 휴지통부터 티슈 케이스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모아서 우리 순둥이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